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자, 오늘은요, 실력 향상 기본기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색소폰 실력 향상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도 하시고, 또 굉장히 레슨도 많이 받고, 굉장히 여러 가지 좀 색소폰의 어떤 실력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거잘 압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기본기, 실력 향상을 할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것들, 오늘 세 가지를 제가 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력이 향상되려면, 조금 실력이 향상되게 들리려면, 어떤 것들에 있어서 어떤 것을 조금 변화를 줘야 되는가? 바로 아랫입술의 힘입니다. 지금 현재 입에 힘을 주고서 연주를 하시고 또 색소폰을 부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말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아랫입술을 빼야지 됩니다. 아랫입술을 너무 많이 말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한 소리가 날 수가 있고 아랫입술도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아랫입술을 까버리라는 게 아니라 아래 치아를 살짝만 말아주고 오를 한 상태에서 위 치아를 패치에다가 정확하게 눌러주고 이렇게 눌러주고 오한 상태에서 소리를 내주게 되면 아랫입술을 많이 두껍게 말았던 분들은 훨씬 더 편안한 소리 또는 되게 퍼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퍼지는 소리가 내가 소리가 조금 가벼워진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색소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편안한 소리고 시원한 소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아랫입술을 많이 말아가지고 나한테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도 많이 말고서 연주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랫입술이 많이 아팠고 소리도 굉장히 답답했고 그랬는데 아랫입술을 조금 빼고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편안한 소리를 가질 수 있어서 너 굉장히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하려고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 좀 드렸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냐?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 못하시는 반음 스케일입니다. 이 반음 스케일이라는 거, 저다 아는데요. 반음 스케일, 크로매틱 스케일 다 아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한 패턴에, 그리고 적당히 빠르기에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구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반음 스케일을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모든 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또 굉장히 호흡도 편안해지고요. 그 다음에 테크닉도 굉장히 좋아지는 연습 중에 가장 효과적인 연습이 바로 반음 스케일 연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 향상을 하시고 싶다면 지금 당장 반음 스케일부터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텅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잘 아시죠? 이 텅깅을 굉장히 남발합니다. 굉장히 남발하는데 텅깅을 모든 연주곡에다가 다 텅깅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든 곡에다가 다 텅깅을 많이 할 경우 내가 그 텅깅을 굉장히 부드럽게 그 음들 하나하나를 텅깅으로 내가 커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렵고 특히나 아마추어 분들은 특히나 그런 것들을 컨트롤 하시는 것들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이 텅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혀만 투투투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투투투 혀를 대면서 호흡까지 함께 써야 되는데 텅깅 혀로만 투투투투 하고 호흡을 쓰지 않고서 텅깅을 해서 오히려 음악이 딱딱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텅깅을 지금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줄이시고 모든 연주곡에 동일한 음,
동일한 음이 나오기 동일한 음이 나온다 하는 그 부분에만 텅잉을 좀 넣어보시고 나머지 멜로디 부분은 다 이음줄 처리로 연주를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연주가 부드럽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연주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더 중요한 부분에 내가 조금 더 포인트를 줘야 되는 부분에 텅잉을 하신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연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기억하셔서 이 부분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한 것들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좀 보시고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되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또 강의를 들으시고 또 구독하기를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을 좀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셔야 또 다음 강의 올라오실 때 알람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또 저 강의하는 저에게도 또 굉장히 큰 힘과 또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많은 이 구독자 많은 선생님들께서 꼭 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도 또 격려의 메시지 부분 넣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